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공부 잘 되세요? 잘 안 되세요? 네. 사실 이제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이 재산보험 이론과 실무죠. 네, 재산보험 이론과 실무는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손해사정사 시험에서요 가장 쉬운 과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공부할 내용은 가장 많은 시험이에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2차 시험 과목으로 갖고 있는 의학이론과 상당히 결부가 많이 되어 있는 과목이죠. 그래서 재산보험 이론과 실무 기출문제를 보면 가끔씩은 그래서 의학이론과 혼용돼서 나는 시험들도 있죠. 그리고 올해는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특히 이 후유장애 개정안 때문에 조금 공부하는 방향이 기존에, 즉 작년까지 공부하셨던 스타일하고는 조금 변화를 좀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이따 좀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제가 미리 한번 좀 보고 갈까요? 일단 저를 좀 소개할게요. 예, 저는 정태순이라는 사람이고요. 저는 삼성생명서비스에서 심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TSA 상해손해사정이라고 이제 서베이 회사입니다. 여기서 제가 대표 손해사정사로 근무하면서 역시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일 수도 있는 손해사정 공부를 했고요. 현재는 인스티비에서 제가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교육위원께서 여러분들이 손해사정사 자격을 따시더라도 나중에 개업하실 때는 또 저한테 개업 교육을 또 받게 됩니다. 예. 그리고 현재는 다원손해사정이라고 이제 개인 손해사정 사무실을 차려서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제가 홍익대학교 금융공학과 나왔어요. 그리고 현재도 제가 대학원 석사 과정 중에 있고요. 아마 여기 하시는 분 중에서도 홍대 지금 재학생 있으신가 혹시요? 제가 정보 듣기로는 몇 명 있었다고 했는데 한 명은 안 온다고 아침에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손해사정사는 2006년도에 땄습니다. 그리고 CK하고 AKLU라는 것은 이제 언더라이터 자격증입니다. 2단계까지 자격증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AIU 과정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죠. 오늘 주로 볼 거는요. 주요 개정안하고 시험 문제 출제 경향 예상인데요. 제가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 경향 예상을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후유장애 개정안을 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후유장애가 언제 바뀌고 처음 이번에 다시 바뀐 건가요? 네? 2005년 4월 1일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생명보험이죠 그건? 손해보험은 2004년 10월 1일. 그 이전에 변경된 건 손해보험 1997년 7월 21일, 생명보험 1999년 2월 1일이죠. 이전에 바뀐 거는 1995년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시험에 출제될 때는 현재 판매되는 걸 기준으로 내야 될까요? 과거에 판매된 걸 기준으로 내야 될까요? 그렇죠. 현재밖에 없죠. 왜냐? 과거의 것을 다 알아야 한다라면 사실상 시험 범위 너무너무 넓어지죠. 그러면 실손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나라 최초로 실손 보험이 판매된 건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네? 1997년 7월 21일자로 약관이 변경되면서 삼성화재에서 삼성화재 의료보험이라는 걸 최초로 판매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실손 의료보험의 초시예요. 그 이후에 상해 의료보험이라고 해서 본인 부담금뿐만 아니라 발생의료비 전체를 주는 상품들이 손해보험에서만 판매가 됐었죠. 그러다가 2004년도 10월 1일자로 약관이 개정될 때 손해보험과 모두 판매가 허용이 됐고 실제 생명보험이 판매된 건 2005년 4월 1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연역에 따른 약관 변경을 전부 다 공부하셔야 될까요? 실무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손해사정사조차도 그 약관을 전부 외우지 못해요. 왜냐? 회사마다 상품이 다 틀린데요? 그걸 무슨 수로 공부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현재 판매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기출한다면 여기 시험 준비를 하시는 응시생 여러분들이 금융감독원에 뭐라고 항의를 할까요? 현재 판매되지도 않는 것도 왜 상품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라고 항의할 수도 있고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후유장애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기출된다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기준으로밖에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후유장애가
개정되면요, 한동안 보험사도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같은 데서 이거에 대한 해설집도 내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올해 후유장에서 계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아주 적죠. 그 단적인 예로 제가 손해사정사 시험 몇 년도에 합격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후유장에는 언제 개정됐습니까? 2005년 4월 1일에 생명보험까지 최종 완결됐죠. 합쳐졌죠. 그래서 2006년도에 손해사정사 시험에는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재산보험 이론과 실무의 강의, 실무라는 이 과목에서 후유장의 시험이 가로넣기로 나왔습니다. 왜요?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올해도 만약에 후유장의 시험이 기출이 된다라면 계산 문제보다는 오히려 개념 문제가 많이 날 것이다. 개연성이 높은 거죠. 가능성이. 과거의 기출 경향을 봐서도. 왜냐? 문제가 약관이 변경됐죠. 그럼 문제를 낼 때 변경 전 약관과 변경 후 약관에 대해서 모든 조건을 문제에 다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양의 공부를 하게 되죠. 이전 변경과 구약관, 이제 구약관이 되어버렸죠. 그게 신약관이었지만 구약관의 후유장에, 이번에 새로운 신약관의 후유장에 모든 것이 포함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 문제를 줄 때 문제에 이 사람은 상품을 언제 가입했고 이 상품의 후유장에는 어떠어떠한 조건이 있다라고 주어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신장애로 한다 하더라도 신장애도 마찬가지 되겠죠. 언제 보험을 가입했고 조건은 무엇이다라고 같이 주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한없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왜 손해사정사 시험에 계산 문제가 날까요? 왜 날까요? 네? 그렇죠. 채점하기 쉬워서. 네, 맞아요.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계산 문제가 난 이유는 하나입니다. 계산 채점하기 좋아서. 이거 실제 기출위원이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저랑 잘 아는 선배님이 기출위원이 하는 분 계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계산 문제는 온리 채점 때문에. 왜냐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손해사정사 합격하시면 나는 무엇을 하겠다 막 꿈꾸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중에는 보험회사에서 근무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께 한 여담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보험회사 가더라도 실손의료비를 여러분이 계산하는 일은 없습니다. 실손의료비는 어떤 분이 계산하냐면요, 간호사가 해요. 간호사 중에서도 누가 하느냐? 심사간호사라고 합니다. 이 심사간호사는 자격증이 따로 있어요. 심사간호사는 뭐 하시는 분들인지 아세요? 병원에서 건강보험평가원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비 청구할 때 병원에서 그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심사간호사예요. 그래서 간호사 중에서도 그 과정을 밟아서 심사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간호사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도 그 과정을 밟았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그 일 안 합니다. 예. 저희 집사람은 심리상담을 하는데 그 과정을 패스를 했는데 별로 쓸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간호사 중에 이 보험 쪽에 있는 간호사들, 특히 손해사정사도 가지고 있고 심사간호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실손 계산 문제를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개인 손해사정사들이요, 실손 안 합니다. 왜요? 돈이 안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기출되는 계산 문제가 뭐예요? 실손 계산 문제죠. 그럼 실손 계산 문제는 왜 기출이 될까요? 문제 내기 쉽고 계산하기 채점하기 쉬워서예요. 여러분들이 손해사정사 시험을 쭉 보면요, 딱 세 가지로 분류돼요. 첫 번째 채점하기 좋은 계산 문제,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는 게 뭘까요? 변별력이 생길 수 있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소위 말하는 희소성 문제죠. 진짜 누가 이거 시험에 나겠어라고 예상치도 못했던 뜬금없는 문제, 뜬금포. 작년에도 있었죠. 작년에 뜬금포는 무슨 문제였을까요? 그렇죠. 청력 문제. 그건 기출되면 안 되는 문제예요. 왜냐? 그 3분법, 4분법은 일반 장기보험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3분법, 4분법은 산재나 국가장에서만 써요. 왜냐? 보험약관에는 청력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라는 방식이 없어요. 조건이 없죠. 그런데 손해사정사가 그걸 굳이 알아야 되느냐?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노무사라면 알아야겠죠. 왜? 산재에서는 그걸 쓰니까. 근로복지기준법에서는 그걸로 하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기출되면 안 되는 문제였지만 뜬금포로 났어요. 그 이유는 변별력이에요. 변별력. 때에 따라서는 그런 뜬금포 문제들이 나는 이유는 변별력. 합격과 불합격의 경계선을 마련하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합격선은요. 커트라인에 왕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0.1점 차이로 떨어졌다. 어떤 사람은 0.1점 차이로 뭐 붙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이 사람도요. 0.75점 차이로 붙었어요. 1점 차이가 아닙니다. 근데 그 0.75점 사이에는 18명이 있어요. 제 뒤로. 그런 것처럼 실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시험 손해사정사 시험 문제는요. 100점을 맞는 시험도 아니고요. 채점이 용이한 계산 문제와 정말 중요한 문제, 그 다음에 변별력이 생기는 문제 세 가지를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한 포커스에만 맞춰도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냐? 특히 시간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돼요. 누가 봐도 중요한 문제가 항상 해마다 40점은 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계산 문제는 비중은 커 보여도 부분 점수가 항상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합격하고 싶으시면 중요한 문제 위주 계산 문제의 부분 점수 이렇게만 해도 평균 여러분들이 재산보험 이론과 실무에서 40점을 획득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제 인강을 보고서 강의가 성의가 없는 거 아니냐 강의 내용이 너무 적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실제 그 강의 포인트를 잘 포커스를 보면 중요한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죠. 왜냐? 거기서 맞는 점수만 갖고도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KB손해보험인의 모의고사 문제를 모의고사 문제를 내줬어요. 학원의 요청으로. 거기서 작년에 제가 시험 문제를 59점을 찍었습니다. 59점에 부분 점수 만다라도 50점은 기본적으로 맞겠죠. 그것만 본 사람들도.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많은 점수를 찍을 수 있었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저희 모의고사를 항상 중요한 것 위주로만 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면서 중요한 것 위주로만 공부하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올해 후유장애를 공부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포인트 잡겠습니다. 물론 제 예상이 빗나갈 수는 있어요. 예상이니까. 예상이잖아요. 만약에 예상이 적중해버리면 저는 미아리에 돗자리 깔고 그렇죠? 그걸로 돈 벌어먹고 살아야죠.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렇다. 그 이유는 제가 시험 봤을 때의 무렵과 아주 비슷한 환경, 비슷한 조건이고 문제 출제의 경향을 봤을 때도 모든 문제를 길게 내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갈 수밖에 없다. 또는 두 번째로 볼 건 변경 또는 추가된 개념에 대한 문제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계산 문제보다는 변경된 조항의 취지 및 내용을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정확한 개념.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면 이게 가로넣기나 약수 문제가 되겠죠? 내면 또 하나의 장점이 있죠. 채점이 용이해잖아요. 단답형으로 떨어지니까. 그러면 계산 문제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후유장에서 시험을 예상을 한다면 저는 과감히 바로 이런 두 가지의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 10월과 2005년 4월 생존보약관이 통합된 후유장애 변경 시 바로 이렇게 문제가 났어요. 바로 제가 시험 볼 때입니다. 저 엄청 황당했습니다. 왜? 그 전까지 저희가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 조건이 안 주어지면 이때 후유장애 지급률을 몇 퍼센트로 계산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써서 저희가 답안지 쓰는 형식을 공부했었어요. 왜? 지급률을 전부 다 외우라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이게 대세였으니까. 그랬는데 뜬금없이
지급률이나 후유장의 조건이 가로넉티로 시험에 나버린 거죠. 근데 그 이후로 한 번 더 있었죠. 2006년 이후에도 이런 가로넉티 문제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공부할 때는 이 변경된 조항이나 변경된 조건에 대해서 가로넉기에 대한 대비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앞으로 넘어가서 여기다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올해 주요 변경된 내용 중에는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어떻게 변경됐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제 교재를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 교재에 제가 후유장애를 과거로만 넣었지 현재로는 안 넣었습니다. 왜냐? 제가 그 책을 집필한 것이 2018년도 4월 1일 이전이죠. 그래서 일부 책에는 금융감독원에서 미리 발표했던 개정안의 방향을 보고 예상해서 변경사항을 책자에 미리 넣으신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약관이 변경돼서 약관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거는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넣습니다. 실제 개정안이 나오고도요. 엄청난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쳤어요. 왜냐하면 이번 후유장애가 사실은 소비자들한테 엄청 불리해요. 기존의 후유장애보다 엄청나게 불리합니다.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손해사정사들 중에서는 이번 후유장애 개정안 뜨면서 이제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들었다, 힘들어졌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설계사들 중에서는 이제 못 팔아 라고 말할 정도로 반발이 심했던 개정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어떤 내용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도 예상을 감히 하기 싫었어요. 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확정된 이후에 제가 최초로 만들었던 바로 자료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가지고 제가 GA들에도 강의 많이 나가고 손해사정사들에서 강의 많이 하고 하는데 이 내용을 하나하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먼저 개념이 바뀐 것 중에 파생장애가 바뀌었어요. 이 파생장애는 판례에서도 여러 가지 개념이 나뉘었었고 부당하다 아니다라는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농협의 여주지원에서 그러니까 농협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여주지원에서 있었던 판례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파생장애에 대한 분쟁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그 판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보험사가 무리했던 판례인데 보험사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변호를 담당했던 사람이 대법관 출신의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보험사가 이겼었는데 그게 하나로 굳어져 버렸죠. 어떤 판례냐면 경비골 분쇄골절이 나서 신경손상까지 옵니다. 그래서 무릎과 단축장애, 발목장애, 발가락장애를 청구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파생장애로 봐서 높은 거 하나씩만 주라 그래서 발목과 무릎장애만 각각 나갑니다. 이때 단축장애가 관절장애와 파생장애로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각 파생장애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애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것을 산정하라. 이건 무슨 뜻이냐? 제가 다리를 하니까 이 배 나온 사람이 구기기 힘들, 몸을 접기 힘들잖아요. 팔로 할게요. 여기에 지나가는 신경이 뭘까요? 응? 정중? 상완신경총. 상완신경이고요. 상완신경총이 지나가고 여기서 분지되는 것이 말한 것처럼 정중신경. 예. 그렇게 다닌다고 하죠. 근데 요골신경이 왜 나옵니까? 거기서? 요골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아니에요. 요쪽골 맞아요. 네. 제가 다. 네. 경비골이고요. 요쪽골이죠. 네. 제가 살짝 장난쳐 봤는데 그대로 넘어오네요. 그래서 손가락을 구분할 때 정중신경이 나가면 가운데 손가락과 이 두 손가락의 일부가 마비가 되고요. 척골신경 하면 여기가 나가죠. 그 다음에 요골신경 하면 여기가 나갑니다. 그럼 여기가 골절됐을 때 못 움직일 수 있는 부위는 어디 어딜까요? 주관절과 손목관절과 손가락이죠. 그럼 여기서 동일 부위는 어떤 거고 동일 부위가 아닌 건 어떤 걸까요?
의학 공부 많이 안 하시구나. 여기서 주관절과 손목관절은 동일 부위가 돼요. 한 팔에 3대 관절이니까. 한 팔에 3대 관절은 어디에 됩니까? 완관절, 주관절, 견관절이죠. 그러면 다른 부위는 어딜까요? 손가락이에요. 그러면 신경손상으로 보면 원장애는 뭘까요? 최초의 장애. ADLS 장애가 되는 겁니다. 신경계 장애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밥을 못 먹는다든지 손가락을 못 써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왼쪽으로 할 수 있어도 인정 안 해줘요. 그러면 이때 이거 논란이 터지고 엄청 있어요.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최초의 장애는 뭡니까? ADLS 장애죠. 그러면 파생장애는 뭐뭐예요? 파생장애는 주관절, 완관절, 손가락 관절이 돼요. 그럼 이거 전부 다 합산해야 돼요? 맞잖아요. ADLS 장애와 ADLS 장애와 이거 세 개 장애를 다 합산한 걸 갖다가 그중 높은 거 하나 주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외우기 쉬워서 그래요. 이때는 이 두 개 중에 하나와 손가락을 합산하는 거예요. 이 주관절, 완관절 중에 높은 거 하나, 그 다음에 손가락 장애 이렇게 합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ADLS 장애와 높게 높은 걸로 평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기존에는 어떠느냐? 바뀌기 전의 개념은 이렇게 있으면 얘랑 얘랑 둘 중에 높은 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장애와 주관절, 완관절 장애 중에 높은 거 하나만 주는 것이 파생 장애의 기본이었다면 이제는 아니죠. 최초의 장애 지급률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파생 장애 지급률을 비교해서 그중 높은 거 하나를 주라고 바뀐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파생 장애의 합산이라는 개념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파생 장애의 합산. 여러분들은 논술 시험, 즉 글로 쓰는 시험, 주관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외우실 때는 이 개념 자체를 전부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 이거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시고 이런 식으로 기출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출제 개연성은 높지 않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긴 것이 총칙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뇌사는 장애, 후유장애로 평가를 할까요 안 할까요? 뇌사. 왜 안 할까요? 뇌사는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 것 같아요? 기준이 없어서? 왜요? ADLS 평가하면 되지. ADLS로 평가하면 기준이 생기잖아요. 뇌사는요, 사망에 이르는 단계로 보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과정으로 보는 거고요. 때에 따른 사망으로 봅니다. 그래서 뇌사는 장애 평가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후유장애 총칙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어떤 과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후유장애를 본다? 안 본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후유장애를 공부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약관에서 보통보험약관, 즉 표준보험약관이 되겠죠. 거기에서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 항목 있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항목. 그 항목을 보시고 후유장애 분류표에 총칙을 보셔야 돼요. 왜냐? 많은 손해사정사들도 그렇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헷갈려하는 것이 이것이 약관에 나왔던 부분인지 아니면 그 후유장애 분류표에 나왔던 건지 헷갈리세요.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꼭 메모해두셨다가 공부 그렇게 하세요. 약관, 표준보험약관에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항목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 조항을 숙지하시고 왜냐면 그 조항에 보면 장애 진단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추가 장애, 가중 장애에 대한 기준이 먼저 나옵니다. 그 이후에 후유장애 분류표 총칙을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설명하죠. 장애 해설을 하죠. 장애 해설을 보면 앞에 나왔던 표준보험약관에서 나왔던 장애보험금 지급 진단 기준 있죠? 지급 기준에서 특이한 내용들만 분류 해설로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변경되고 다르게 규정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후유장애에 대해서 개념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로따로 공부하다 보니 그걸 갖다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 아니야 했는데 후유장애물 보면 다른 내용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항상 장애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에 나와 있는 장애보험금 진단 기준과 장애 후유장애물 리포의 총칙, 그리고 해설, 이 순서대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뇌사는 장애 판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던 부분 중에서 식물인간과 구분을 합니다, 이제. 근데 사실은요, 이 개념은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 식물인간은 뇌사 아니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식물인간은 뇌사가 아닙니다. 뇌사는 뇌사 판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식물인간에 대해서는 장애평가를 합니다. ADLS로 그냥 평가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역시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항상 간호의 개념을 넣어서 각 신체 부위별 판정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결과적으로 이거는 ADLS 평가도 가능하고 각각의 평가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즉 머리를 많이 다치신 분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시력, 후각 뭐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ADLS 평가도 가능하고 관절 장애도 평가하고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다지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약관이 편입이 되었다. 이 식물인간이 약관에 편입이 되었다라는 내용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항상 장애분류표 첫 번째 1번은 눈이죠. 눈. 근데 눈은 아주 복잡하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가로넣기로 시험에 넣는다면 제가 빨간색 해놓은 거 있죠? 바로 이런 부분도 알 수 있어요.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각막이식 이전의 상태를 시력을 장애로 평가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거는 실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께 여담, 이거 외우기 좋으라고 제가 여담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각막이식 성공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50% 이하.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50% 이하면 반 이하는 다 정답인데. 좀 더 좁혀보시면. 좀 더 써도 돼요. 20% 이하예요. 예. 각막이식술 성공률은 20% 이하입니다. 완벽하게 성공하는 건 2%입니다. 굉장히 낮죠. 그런데 보험사에서 그동안에 어떤 행포를 부렸느냐. 각막이식으로 시력이 회복이 가능하다라면 어떤 판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기존의 약관에서는 장애가 남지 않는. 아니요, 추후재 판정이죠. 각막이식 수술한 다음에 재평가하십시오. 왜요? 수술로서 시력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청력에서 인공화학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인공화학은 노타페타 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인공화학 노타페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화우를 넣기 전에 기준으로 장애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시력만 유독 각막이식으로 시력이 회복할 수 있으면 장애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 부당하죠? 왜 엄청 부당하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공여자 나올 때까지, 누군가는 뇌사가를 받아서 나에게 각막을 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나타나면 나는 장애인으로 살았으나 장애보험금 받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실제 발생을 했었죠. 그런데 이거 판례에서는 주라고 합니다. 했습니다. 계속.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약관이 변경될 때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한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역시 시험으로 날 개연성은 적지만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죠. 시력장애 평가에서 교정시력의 기준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또는 약술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안경이나 콘택트로서 교정된 시력 또는 이것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각막이식 시술 이전에 시력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역시 출제 개연성이 높진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좋은 범위로 바뀌었다. 그리고 오히려 채점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문제라면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좋을 거예요. 왜냐? 이번에 후유장애 분류표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변경된 후유장애 분류표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지급률이 변경되거나 장애 진단 기준을 명확히 한 항목들이 있어요. 기존에 분쟁이 됐던 장애 진단 기준에 대해서 이번 후유장애 개정안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도 그냥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 협착, 암점을 남긴 때 이런 식으로만 돼 있었다면 이것에 대해서 항상 범위들을 다 정해놔 버려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이런 범위가 정해졌을 때 퍼센트로 나가고 숫자 단위로 나갈 때는 가로놓기를 하기 아주 좋죠.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가로놓기에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복시도 중심 20도 내에서 복시를 남긴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장애를 좀 명확하게 하긴 했습니다. 근데 역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시험에 봐서는 눈에서는 잘 안 날 거예요. 왜냐? 눈보다 문제를 내기 좋게 변경된 것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평행장애는 없었어요. 기존의 장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평형기능장애가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신 적 있으신 분? 똑바로 못 걷죠. 그렇죠?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제 룸메이트가 이 병을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이렇게 여러분 술 많이 취하시면 막 전봇대가 덤비고 길바닥이 일어나고 막 그러죠. 그 기능이 왑니다. 걔는 똑바로 걷다가 여기 부대요. 너 왜 그래? 나 똑바로 가고 있어 형. 그러죠. 바로 그거를 장애로 넣었습니다. 근데 이 장애는 기존에 없던 장애예요. 그래서 이 장애는 여러분들께 출제 개연성이 높지는 않다 하더라도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왜냐? 이런 식의 문제가 가능하죠. 2018년 4월 1일자로 후유장애 분류표가 개정되면서 새롭게 신설된 항목을 두 가지 이상 쓰시오, 또는 세 가지 이상 쓰시오 라고 시험 문제가 기출될 수가 있죠. 대표적인 하나가 될 겁니다. 기존에 없던 장애가 생겼죠. 여러분 이번 후유장애 분류표의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질병 후유장애 부분이 많이 포함됐다라는 겁니다. 상해보다는 질병 후유장애에 많은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변화를 준 것 중에 하나가 흉복부 장기장애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거는 완전 신설 항목으로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출제 내는 사람이 쉽게 내기는 어려워요. 왜냐? 몰라요. 케이스가 없어요. 왜? 신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설 조항의 문제는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 이번 후유장애가 개선되면서 기존에 없던 부분 중에 장애가 신설된 것에 대해서 항목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또는 그런 것들 중에 몇 가지를 뭐 예시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형기능 장애 판정 결과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평가 방법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끔씩은 후유장애 판정 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출한 문제가 기출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기출 문제 중에 이런 문제 보신 적 없으세요? 후유장애 판정 기준 장애 평가 설명에 대해서는 가끔씩 기출 문제가 납니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거를 다 외워야 되느냐?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예를 외운다라면 그 다음에 예를 외우시는 거예요. 이 표를 갖다가 14점, 10점 요거를 가로넣기로는 안 난다. 왜냐? 이거는 그냥 30점을 맞추기 위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 표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한다면 이 부분과 바로 이 부분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애가 고착된 평가라는 것과 뇌영상, CT나 MRI 등의 뇌영상검사, 그 다음에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 또는 비디오안진검사 안진검사 등을 실시한 이후에만 장애 진단이 인정 가능하다.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설된 조항들은 기출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난다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요것과 요거 이 둘 중에 하나를 내라고 할 기술하라고 날 개연성이 아주 높죠. 그 다음에 코의 기능을 보면요. 코의 기능은 원래 코의 기능 하나로 지급률 15%짜리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호흡 기능과 코의 기능으로 분리를 했죠. 그러면서 코의 기능은 5%로 확 낮췄습니다. 후각 기능은. 호흡 기능과 후각 기능, 즉 냄새 맡는 기능과 숨 쉬는 기능으로 구분하면서 후각 기능을 5%로 확 낮췄어요. 제가 보기엔 좀 부당해요. 너무 낮지 않아요? 냄새를 못 맡는데. 냄새 못 맡으면 얼마나 불편한데. 여러분께 제가 이것도 역시 실무하시는 분한테 이거 강의하면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들께 하나 여담으로 좀 해드리면 여러분 후각 신경은 언제 가장 많이 다칠까요? 어딜 다치면? 네? 뇌요? 뇌를 다치면 많이 나간다. 뭐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근데 뇌보다 더 많이 다치는 부위가 있습니다.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데 후각 기능을 잃는 부위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광주 폭행 사건이라고 아시죠? 그 피해자가 어디를 다쳤습니까? 눈이죠. 진단명이 뭐였어요? 안화골절이라고 나왔죠. 여러분 안화골절이 뭔지 아세요? 응? 저 눈 주위 뼈. 안화골절이 되면 후각장애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후각신경이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이 안화 밑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후각신경이. 그래서 안화골절이 나면 후각신경이 잘 나갑니다. 그럼 후각신경이 나갔을 때 가장 불편한 건 뭘까요? 그렇죠. 맛을 못 봐요. 맛을 못 봐요. 냄새를 못 맡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맛을 못 봐요. 음식 특히 그 뭐라 그러죠? 음식 만드는 사람 뭐죠? 셰프죠 셰프? 셰프들이 후각신경이 잃으면 셰프 그만둬야 됩니다. 장금이도 그러죠. 아 여러분 장금이 모르는 세대 있겠구나. 야, 보니까 젊으신 분들 많이 보여서 장금이를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거나 근데 그런 후각기능이 지급률 15%에서 몇 퍼센트로? 5%로 변경됐습니다. 그 대신에 호흡기능은 15%로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코의 호흡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에서 이런 검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고 저 변경됐고요. 그 다음에 코의 후각 기능은 15%. 그리고 이게 계산 문제로 나올 때 가끔 함정을 파는 게 있죠. 양쪽 코의 후각 기능은요 이런 검사를 하는데 완전 소실만 인정된다. 기능 감소는 장애 평가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이게 과거에 기출 문제로 날 때 많이 함정 예시로 났었어요. 함정 예시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후각은 기능을 완전히 소실했을 때만 장애 평가한다. 그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씹어먹는가 말하는 기능도 지급률 80%에서 씹어먹는 기능은 80%, 말하는 기능은 60%로 줄었습니다. 여러분께 이것도 한번 여담으로 물어볼까요? 이거 왜 60%로 줄었을까요? 네? 80%와 60%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응? 그렇죠. 보험금. 네? 그렇죠. 고도부장입니다. 사실은 이 80%에서 60% 줄은 거는요. 보험회사 입김이 아주 강하게 작용한 거라고 보셔도 돼요. 지급률 80%면 고도휴장이죠. 근데 80% 미만으로 떨어지면 고도휴장 안 줘도 되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들어간 반영된 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대해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쳐가는 얘기지만 이렇게 한번 들었던 얘기들은요. 반드시 외우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이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요. 어떤 때는 이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 못 외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랑 제가 여담으로 했던 부분들이 기억으로 떠오르면서 그게 답안지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제 사례나 제 경험치를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왜냐?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연상작용을 일으켰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실제 실무라는 과목은요. 그런 연상작용에서부터 기출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저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급률은 말하는 기능은 60%로 줄었고요. 역시 씹어먹는 기능은 그대로 80%입니다. 씹어먹는 기능에서는 뭐 이거는 간은 안 벽했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개구운동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단위가 나와버려요. 개구운동이 뭔지 아시나요? 그렇죠. 벌리는 거예요. 아, 입을 벌리는 거예요. 입을 열다예요. 열 개짜 이렇게 입 두자. 벌리는 거에서 1cm 이하. 아, 이거죠. 1cm도 안 벌어지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씹어먹는 기능 장애를 남긴 대로 보는 거죠. 그리고 부정교합. 이거는 아래턱과 상악과 하악이, 그러니까 상악과 하악이 똑바로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벌릴 때는 똑바로 벌어지는데 담을 때는 이렇게 돼요. 저는 이런 사람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20년간 손해사정을 하면서 처리했던 건이 한두 건이겠습니까? 그렇죠? 실제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봤던 사건들도 저는 많이 처리해봤어요. 일제 부정협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씹어먹는 기능이나 이런 거에 장애평가를 못 받았었는데 역시 전방 측방 1.5cm 이하로 제한된 경우에는 이제는 인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경우, 즉 입을 다물었는데 이빨이 하나만 맞는 거죠. 이렇게 하나만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는 인정을 하겠다. 그 다음에 연화기능 검사. 연화기능이라는 것은 씹어서도 함께는 기능이에요. 이 연화기능 검사에서도 역시 장애가 있어서 유동식. 유동식이라는 것은 뭐냐? 액형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즉 미음이라든지 액체 상태에 이런 것들만 섭취 가능하고 이런 걸 간헐적으로 흡인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이런 식으로 해서 장애 진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장애 기준이 변경이 됐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말하는 기능도 옛날에는 양수음, 치조음, 구개음, 후두음에서 좀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구개음아 뭐 이런 거에서 배웠던 구개음 그다음에 뭐 양수음, 치조음 이거 잘 지금은 잘 안 쓰죠. 구개음아 같은 경우 구개음 같은 경우도 옛날에 우리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 국어 시간에 배웠던 구개음아에 대해서 지금 음절에 뭐 첫소리 법칙, 뭐 끝소리 법칙 이런 식으로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남아 있었죠. 그래도 뚜렷한 장애는 이 중에서 두 개 안 되고 약간의 장애는 한 개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바뀌었죠. 이제는 아주 문제 내기 좋게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지급률 40% 뚜렷한 장애는 자음 정확도 50% 미만 그 다음에 언어평가 검사상 지수가 25 미만 약간의 장애에서는 75 언어지수 65 이런 식으로 숫자로 다 바꿔놨죠. 이런 거는요. 장애 평가를 용이하라고 바꿨지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가로놓기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숫자로. 그렇죠? 채점하기도 좋고 기출하기도 쉽고 분쟁의 소지도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후유장애 분류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진단 기준에 명확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진단 기준의 명확화를 통해서 기출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갑자기 30분이 지나면서 말이 막 꼬이네요. 예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숫자에 대한 가로넣기 또는 진단 기준에 대한 가로넣기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걸 쓸 것 같아요. 왜냐? 후유장애 분류표에 대해서 문제를 내고는 싶은데 과거 것을 낼 수는 없고 현재 판매되는 걸 내고 싶은데 현재 판매되는 건 케이스가 없으니 출제자들도 난해할 거란 얘기죠. 왜냐?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된다. 출제자들은 현직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분들이 경험칙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시험에 냅니다. 또는 실무자들이 내가 실무를 하면서 아 이런 것이 있었네. 색다르게 경험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출을 하게 돼요. 이거 실제 출제자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실무를 하면서 아 이런 조항이 있었네 라고 하면 나는 겁니다. 또는
장애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은 아마 변별력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할 때 내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치가 없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후유장애 분류표에서는 어쨌든 장애보험금이 가장 많이 다뤄지는 부분이니까 실무에서 내고는 싶어요. 기출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쉽게 기출할 수 있는 문제 뭘까요? 장애 판정 기준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아니면은 이런 것에 숫자 변경된 숫자에 대한 가로놓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실무에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지만 기출하기는 아주 좋은 문제예요. 추상장애. 만약에 저한테요, 이번에 후유장애에 대해서 시험을 내라고 하면요, 저는 후각기능하고 추상장애 낼 거예요. 왜냐? 추상장애가 시험 내기, 시험 문제 내기 좋게 나 바뀌었어요. 쓸 것도 많고, 어찌 보면 참 기출하기도 좋고, 왜? 숫자 단위로 떨어지기도 하면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여러분, 다발성 관련된 규정이 없다라고 금감원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산하냐 마냐의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왜? 이 추상장애에서 최대 길이라는 개념은 99약관에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2005년도 4월 1일 이전 변경되기 이전에 생명보험약관에서만 존재하는 거였습니다. 최대 길이 몇 센치 이상 이렇게. 최대 길이 5cm였죠? 네. 생명보험약관 2005년 4월 1일 이전에만 있던 조항이에요. 최대 길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리고 2005년 4월 1일 이후에는 최대 길이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번엔 아예 약관에 명문화를 해버려요. 최대 길이 개념 빠졌으니까 이제는 합산해라예요. 그런데 합산은 5mm 이하는 빼고 합산해라. 즉 5mm가 넘는 다발성 바늘에 대해서 합산하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합산 기능이 생겼죠. 이거예요. 여러분 얼굴에는 길이장애예요. 그럼 머리나 목은 어때요? 추상장애가 길일까요? 면적입니다. 쉽게 말하는 땜빵. 머리에 땜빵, 영구 땜빵 있죠? 영구가 여기 땜빵 있죠? 이것도 역시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만 알 수 있는 영구 머리에 있는 땜빵. 이런 땜빵, 이런 땜빵 형태만 장애로 평가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 생길 수 있죠. 머리부터 얼굴까지 길게 흉터가 났을 때 과연 여기도 추상에 포함이 되느냐? 또는 얼굴부터 목까지 길게 추상이 생겼을 때 목의 부위는 추상에 포함하느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여기는 면적이고 여긴 길인데 합산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이걸 여기는 길이 추상을 갖다가 합산으로 해서 면적을 갖다가 면적을 낼 수 있을까 이걸? 면적을 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 어떤 얘기까지 썼냐면요. 여러분께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얼굴에 화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흉터를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생긴 흉터? 특히 화상이라든지 그러니까 많이 깊게 열상을 입어서 살을 갖다 이식한다든지 이러면은 얼굴에 이런 식으로 추상이 남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손해사정사가 얼굴의 면적이 아니라 길이로 추상을 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둘레를 잽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최대 길이로 평가해달라고 해요. 이게 맞을까요? 네? 이게 맞을까요? 우리가 보통 길이 하면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 둘레를 쭉 피는 거죠. 이걸 쭉 펴서 이걸 갖다 길이로 재면 한 이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얼굴에선 길이, 그 다음에 목에서는 면적이지만 같이 길게 나 있는 것은 이 목이나 머리 부위 있는 것은 얼마까지 인정해줘라? 2분의 1까지 인정해줘라. 이렇게 명확한 그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상장애가 기출된다라면, 제가 저한테 만약 기출하라면 저는 이 문제를 기출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논란의 소지가 없어요.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아요. 왜? 장애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명확하게 됐기 때문에 시험 문제 기출을 하기에 제일 좋은 문제예요. 이게 현실에 많아서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진단 기준이나 이런 것이 아주 명확하게 되면서 문제 내기 좋게 변경됐어요. 그러니까 중요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내기 좋아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담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그냥 실제 3,600명에서 심사할 때 있었던 일인데 경기도 성남에서 저랑 동갑내기 남자분을 심사를 했던 건데 이분이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크레인에 코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딸려가요. 근데 코를 꿰어져서 사람이 딸려가진 않겠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코만 찢어집니다. 딱 찢어지는데 여기부터 이렇게 찢어져요. 여기가 걸려서 들리는 바람에. 이 사람이 추상을 재는데 여러분 여기가 얼마나 나올까요? 센치가. 뭐 신현중 같이 꼭 긴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상인 사람들은 얼마나 나올까요? 한 3cm 정도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가 3cm 정도 눈에서부터 코까지가 3cm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뭐 인중 사이가 한 뭐 길어야 1cm 정도 될까? 그렇죠? 그런데 그럼 3cm하고 1cm죠. 콧구멍을 포함하면 5cm가 됩니다. 이거 추상을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줘야죠. 그렇죠? 네. 제가 처리했던 추상장애 중에 가장 특이한 건이었어요. 이 콧구멍 때문에 엄청 고민했습니다. 이 콧구멍을 포함하면 5cm인데 콧구멍을 빼면 4cm니까 이걸 추상장애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나게 고민했던 그런 재미난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좀 분쟁이 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아주 재미있게 좀 이렇게 약관이 개정되면서 아주 명확하게 해놨죠.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올해 추상장 그러니까 후장이 변경된 중에서 약수라 시오라나 뭐 이런 문제가 간단히 난다라면 추상장애가 날 기회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문제 내기도 좋고 채점하기도 좋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의미 있는 변경이 있죠. 척추체가 기존의 후유장에서는 경추부터 미추까지 통째로 하나였어요. 그쵸? 근데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천추 1까지만 가죠. S1. C1에서 S1까지만. 여러분, 이 척추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냐면 이 콥스앵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이제 많이 변경됐고, 이게 의학이론과도 관계되어 있어서, 제가 10분만 쉬었다가 10시부터 이거 좀 더 하고 다음 거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잠시 쉬었다가 10시에 만나게 뵙겠습니다.